오늘은 그 SNS 만들기, 예, 제 책의 구장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 책의 그 원고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참조를 해서, 예, 코딩을 주로 해요. 예, 이런 화면에 그 앱을 만들 건데요. 근데 저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예, 화면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 이 화면에서 이런 버튼들 있죠. 프로필 누르거나, 뭐, 로그아웃 하거나, 이미지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뭐 트윗이 아니라, 이거 트위터 아닙니다. 예. 제가 트위터를 참조하긴 했는데, 예.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예, 이 화면은 너무 그렇게 중점을 두진 않았어요. 또 이런 해시태그로 검색하는 기능, 이런 것도 구현해 볼 거고요. 여기서 항상 시작은 그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걸로 시작해요. 이게 그, 노드는 프로젝트가 폴더 단위이기 때문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노드버드라고 만들 거예요. 예, 제 장명 센스가 이 노드버드가 한 개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 CD 노드버드 이렇게 들어가서 네 npm init npm init이 그 package.json을 만드는 명령어죠. 그래서 노드버드 하고 버전은 0.0.1 가장 기본이 되는 버전.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로 만드는 SNS 서비스. 그 다음에 메인은 app.js. 테스트 없고 git 없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로초. 이건 여러분 이름 쓰세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는 그냥 예, 누구나 쓸수 있는 MIT. 그러면 이렇게 package.json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다가 스크립트로 스타트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그냥 노드몬 앱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세요. 노드몬 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DB는 MySQL 쓸 거거든요. 이게 막 처음에 NoSQL을 쓰냐, MySQL을 쓰냐,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보통 그냥, 테이블 간에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대부분 다 MySQL을 써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 이 서비스를, 예, 이 노드버드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사람이 있죠. 글 작성자가 있고, 글 작성자가 이제, 예, 게시글들 올리잖아요. 그러면 게시글들과 글 작성자 간에 이런 관계가 있고, 게시글 안에 또 이런 해시태그들이 들어있죠. 그럼 그 해시태그들과 게시글 간에 관계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팔로우 관계도 있어서, 그, 예, 사람과 사람 간에 그 팔로우 관계. 그 다음에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사람과 게시글 간에 좋아요 관계. 예, 이런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그 MySQL 그대로 안 쓰고 예, SQL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SQLize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npm i 글로벌 예, 전역 설치 그걸로 CLI를 예,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이래야지 그 여기 이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에 SQLize라는 명령어를 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QLize에 필요한 SQLize랑 MySQL2 이 패키지를 설치해 주세요. 예, 제가 이거 그 온라인 강좌를 하면서 같이 그제 책에 에러가 있나 없나 이것도 검색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에 추가가 되죠. 그리고 SQLize init으로 설치했던 SQLize CLI 명령어 있죠. 그걸 설치하면 이제 SQLize. 예, 이 명령어를 명령 프롬프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init을 누르면, 네. 이렇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config 폴더, migrations 폴더, 모델스 폴더, 그 다음에 시더스 폴더가 생겨요.
네, 이렇게 그 sqlize init 이 명령을 친 다음에요. 바로 해야 될게그 sqlize에선 이렇게 계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MySQL에서는요. 제일 큰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키마가 있고 그 아래 테이블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들이 있어요. 컬럼 로우가 있는데 먼저 제일 큰 단위인 데이터베이스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서는 이렇게 config.json 이 config 폴더 안에 config.json이 생기거든요. 그 config.json에 config.json에 여기 node.js book 이렇게 비밀번호 바꿔주시고, 예, 이거는 여러분의 비밀번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노드버드. 이게 저희가 노드버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operators aliases. 이거는 false로. 이거는 그냥 아무 별 의미는 없고, 예, 여기서 나오는 경고 메시지 없애려고 한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벨롭먼트 환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예, 이 디벨롭먼트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sqlize create db.create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네, 노드버드라는 게 생기는데 저는 사실 이거 예제 만들면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노드버드가 이미 있는데 여러분은 그 노드버드를 아마 새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익시스트가 아니라 뭐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티드라고 막 파란색으로 떠요. 그렇게 예, 데이터베이스를 이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 sqlize db 콜론 크리에이트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아까 패키지.json에서 노드몬 했잖아요. 그래서 노드몬을 이렇게 설치를 해볼 거예요. id 노드몬.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그 서버 코드를 수정하면 매번 그 컨트롤 C로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매우 개발할 때 귀찮거든요. 그래서 서버 코드가 바뀌는 걸 알아서 감지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드몬이라는 패키지를 저희가 설치를 해봤고요. 이 노드몬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거 명령 프롬프트나 터미널에 명령으로 쓰기 때문에 전역 설치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노드몬 사용법은 노드랑 비슷한 게 여기 원래는 이렇게 노드 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뒤에다가 노드몬 앱 하면 노드몬이 알아서 예 노드 를 실행해 주면서 동시에 이거 서버에서 서버 코드 변경 사항까지 캐치를 해서 바뀌는 걸 자동으로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버를 자동으로 재시작해 줘요. 그리고 이거는 개발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개발용 디펜던시 거기에다가 추가를 했고요. 이게 왜 개발할 때만 필요하냐면 그 노드가 실제로 배포를 할 때는 서버 코드가 바뀌는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새로운 버전에 그걸 배포했을 때나 바뀌지. 막 저희처럼 막 10, 어, 뭐 10초에 한 번씩 코드를 바꾼다거나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배포 때는 안 쓰고 이렇게 개발할 때만 써요. 노드몬은요. 배포 때는 보통 막 PM2나 뭐 forever나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다른 패키지들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개발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 노드몬을 설치하고 그 15장에서 이제 저희가 배포 준비를 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뭐 어떤 패키지들이 배포할 때 필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몬을 깔고 또 저희가 익스프레스를 쓰기 때문에 익스프레스랑 그거 익스프레스 하면 맨날 같이 까는 것들 있죠. 익스프레스, 세션, 모건, 커넥트, 플래시. 그다음에 저희 퍼그 쓰니까 퍼그. 저희 그리고 바디 파서는 이제 필요 없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바디 파서를 쓰냐 마냐로 그, 예, 노드 그 강좌가 오래됐는지 안 오래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디 파서를 쓰면 아마, 예, 좀 오래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패키지들 쫙 깔았고요. 바디 파서는 익스프레스 안에 내장됐다 그랬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로 이렇게 폴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직접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를 안 쓰고 이렇게 직접 폴더 구조를 만들어도 돼요. 그게 차라리 더 나아요. 왜냐면 자신이 쓴 코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준 코드들 그거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구조를 짜면 그 짠만큼 스스로 짰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익스프레스 불러오시고, 이건 익스프레스 기본 구조거든요. 리슨 해서 저희가 포트를 몇번 쓰기로 했더라. 8001번. 8001번 쓰고, 이거는 그 서버 실행 후에 이렇게.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쓰실 거면 처음에 이렇게 app.js 만든 다음에 바로 이거부터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듈들 다 넣어주시고, 미들웨어들이죠. 책이랑 이게 거의 똑같은데, 제가 일부러 책에서 14장 그 CLI 프로그램 만들기를 유튜브 강좌에서는 9장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강좌로 보시면 챕터 수는 다르더라도 내용은 똑같이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미들웨어도 미들웨어 강좌 이런 거 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거의 기본으로 이렇게 연결해 두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개발 모드로 목원 설정해 놓고, 이거 아마 제 옛날 그 유튜브에 지금 있는 것들 보셨으면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의 공통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드가 이거 좀 너무 막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15장에서 배포 준비할 때 이거 보안 그런 거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개발 시에 개발 편의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쿠키 파서의 그 비밀번호랑 이거 이 세션의 비밀번호 이렇게 같게 해주는 거, 다르게 해도 되긴 하는데 같게 해주는 게 이게 그 동작을 예측하기가 쉽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래시. 이거 일회성 메시지는 이렇게 플래시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그 같은 거 세팅해야 되거든요. app.set viewEngine. 이거 잘 보시면 제가 거의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프로세스 env가 이 사용자가 넣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사용자가 넣어주는 포트인데, 저희가 뭐 사용자가 제가 넣은 거 없잖아요, 포트. 그러면 기본 값으로 8001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app.set 포트에서 사용자가 넣어준 포트, 그게 없으면 기본 값으로 8001번. 그래서 이렇게 set 한 거는요, app.set 한 거는 app.get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app.get으로 이렇게 app.set 포트 한 거를 app.get 포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템플릿 문자열. ES2015 문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 번호를 이렇게 동적으로 찾아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뷰스랑 퍼블릭 폴더 있죠. 뷰스랑 퍼블릭 폴더. 현재 그 폴더 위치에서 뷰스랑 퍼블릭 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보드에 이렇게 퍼블릭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뷰스 폴더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서 알아서 그 폴더를 찾아서 참조를 하거든요. 이렇게 app.js 만들어 봤고요.